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변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죠.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는 우리 라이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투자 전략의 측면에서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종목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좋은 코인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내러티브적인 관점들과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관점들을 나누어 가지고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떤 특정 종목들,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라는 질문들을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십니다. 자, 그만큼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많이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종목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타이밍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좋은 코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타이밍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번 시즌에서는 좋은 코인만을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모든 코인들이 우후죽순 펌핑하는 그런 시대에는 이제는 좀 저물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맞을지는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들이 있지만 과거 대비로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엄선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코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면은 대부분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매집을 하게 되죠. 이건 아마 우리 듣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합당한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코인을 알게 되는 과정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나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사람에게 듣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든 어떤 정확한 첫 번째 루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장에서는요, 이 정보들을, 즉 좋은 정보들을 한 번에 다 몰아서 볼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없는 데다가 굉장히 한정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전파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정의 어떤 시작은요, 공신력 있는 정보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즉, 가짜 정보에 의해서 어떤 코인이 뭐 100배 뜰 것이다, 이런 정보들에는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서 내가 스스로 이 코인이 좋은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들을 어떤 순서로 이제 얻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코인에 대한 정보들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원류라고 해야 되죠. 가장 윗단에 있는 것은 바로 X입니다. 즉 과거의 트위터이죠. 즉 트렌드의 최상류에는, 즉 트렌드 씨앗이 만들어지는 곳에 가장 상부에는 X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릴스라든지 쇼츠 같은 쇼폼 플랫폼을 지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에게 많이 확산이 되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이 한 번 더 가공된 정보들을 가지고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크립토 트렌드랩 같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는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가게 되면은 트렌드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TV에 이 정보들이 나온다. 즉 TV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회사원들이 밥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업비트 앱을 켜놓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이제는 시장이 저물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입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요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트위터입니다. 자, 그런데 트위터에도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위터에서 얻은 소스를 가지고서 리서치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고 외신 매체들이나 이후에 텔레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순서대로 그리고 유튜브까지 해서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좀 덜 참고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이 트렌드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받는 것들이 바뀌죠. 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에서 코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번 대세 상승장 끝까지 좋을 것이다 혹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이나 오래된 코인이 어떤 리브랜딩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내러티브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면은 그 다음 순서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펀더멘탈이 좋은 프로젝트인가, 요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펀더멘탈까지 가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도 있는 것들인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관점은요, 우리가 내러티브와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걸 투자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렌드 최상류에서 이제 비롯되었을 때는 보통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더 많은 매체들의 확산이 되게 됐을 때는 결국은 고평가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내러티브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가를 보시고 이것이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하나하나씩 거쳐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내러티브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잡는 전략들은 스터디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유튜브에서도 조금씩 더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내러티브를 잡는 것이 X에서 비롯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펀더멘탈을 보는 방법들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펀더멘탈은 수치적으로 아주 잘 나오는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뭐 1일 트랜잭션이 잘 나온다거나 아니면 1일 활성 주소수가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는요, 반드시 절대적인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변화의 흐름들, 즉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체인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셔야 되죠. 그래야지 펀더멘탈에 대한 지표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네트워크 대비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코인이 정말 근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은 온체인의 단기 지표를 봤을 때 과거 대비로 혹은 최근 대비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알트코인 투자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를 보시고 저평가에서 네트워크 대비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솔라나의 어떤 중요한 지표들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확인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1일 활성 주소와 데일리 트랜잭션, 즉 1일 트랜잭션, 그리고 TVL,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예치된 금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집계가 되는지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절대적인 수치들이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일단 월등하게 많습니다. 즉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1년치를 한번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기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어떤 가격이 침체 구간을 좀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가 좀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꺾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월 이후로. 그럼에도 1일 트랜잭션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솔라나의 트랜잭션, 솔라나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강한 축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니어 프로토콜이 1일 화성 주소수가 지금 솔라나보다도 소폭 더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니어 프로토콜도 새로운 어떤 레이어 1에서 AI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탑재를 시키면서 뭔가 어떤 리브랜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절대적인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가, 그리고 상대적인 다른 프로젝트와의 비교에서 얼마나 비교 우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평가 여부를 확인할 때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 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네트워크 가치 대비로 해서 저평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 확인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솔라나를 또 역시나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내러티브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어떤 내러티브가 강한, 굉장히 핫한 프로젝트다. 이런 어떤 시장의 평가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펀더멘털이 더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들을 앞서 표에서 확인해 봤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어떤 저평가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 계속해서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PS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 멀티플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멀티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가치 대비로서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도의 지표들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들을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럼 빠르게 어떻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과열된 구간이나 저평가된 구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